이거 뭐 풀긴 풀었을 텐데 푼 사람들은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알겠죠? 어.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2000m인 산봉우리에서 화산이 폭발했대. 푹 하고 최소 150m의 영암이 영암이 분출하는 거야. 막 칼칼칼 상상하라고 지금 효과음도 넣어주는 거야. 상상하라고. 상상해야지. 활용인데 상상해야지. 이 용암이 한가운데 있는 거야. 내가 용암이 막 젖어갖고 녹아내려서 막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. 뭐 그런 상황 상상을 하라고. 어? 용암이 분출한 지 X초 후에 지면으로부터 용암이 높이를 Y미터라고 하면 X초에 지면에 이렇게 그랬을 때 그 높이를 구하는 그게 공식이 이런 게 있대. 별거 없잖아요. 그냥 공식 준 거, 그냥 식 준 거잖아요. 자. 용암이 불출한 지, 뭐, 다음, 옳은 거라니까. 용암이 불출한 지 용암의 높이가 최대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, 어쨌든 얘를 지금 뭘로 고쳐봐야 되겠어? 식으로. 표준형. 고쳐봐야 되겠죠? 그 y는 어떻게 될까? 마이너스 5로 묶어주게 되면, 마이너스 30x, 그렇지. 플러스 2000. 이렇게 될 거잖아.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? y는 마이너스 5, x 마이너스 15에 대한 전체의 제곱. 225에다가 5를 곱하면요? 1200? 25가 나오지 않나요? 네. 225에다 5를 곱하는 게 안 됩니까? 225요? 225에다 5 곱하면 1225 아니야? 이거 수다리기 왜 그래? 아니다? 225 곱하기 5. 225에다 5를 왜 곱하는지 알지? 왜요? 아니지, 알지. 얘 제곱하면 225가 나오잖아. 15의 제곱을 몰라요, 그런가? 설마? 중3짜리가? 아니죠. 225. 5랑 곱해야 될 거 아니야? 그럼 이게 5, 25. 맞아, 안 맞아? 5, 22. 5, 22. 아니잖아. 어, 이거 큰일 났네. 아. 5, 25, 5, 22, 5, 22. 아, 큰일 났네. 1115. 1125지. 더하기 1115, 1125니까 얼마야, 이거? 3125 이렇게 나오겠네. 네. 맞아, 안 맞아? 됐어요? 네. 용암이 분출한 지 30초 후에 용암의 높이가 최대냐? 아니요. 몇 초 후에? 15초. 15초지. 이해가 안 가? 가요. 1번 땡이죠. 그 다음 2번. 용암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지면으로부터 높이는 3000m에요. 이거 맞아 안 맞아? 3125m죠. 그 다음 용암이 분출한 후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40초에 돼. 이거 생각 잘 해야지. 용암이 분출한 후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지. 0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냐. 축방이 얼마? 15지. X좌표는 여기 얼마? 0에서부터 출발했을 거 아니야. 이거 얼마? 30초. 30초. 이해 가냐 안 가냐? 그 40초라고 하면 돼? 안 돼? 안 되지. 네. 그 다음 분출한 지 1초 후에 용암의 지면으로부터 높이니까 1초라고 했지. 1초. 1초라고 하면 X에 대한 1만 대입하면 되겠죠. 네. 뭐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죠. 알겠죠? 그 다음 5번. 용암의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000m가 되는 때는 출발한 지 15초 후이다 라고 얘기했죠. 높이가 3000m가 되는데 y가 얼마? y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? 그러니까. y에다가 3000 집어넣어야 돼? 네. 이해가 안 가? 네. 그렇게 해서 찾아야 돼? 네. 그래프 그리면서 해석하면 되고요. 뭐 때문에 그랬냐면, 뭐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3번 때문에 그래. 3번 때문에. 여기 3번 때문에. 나머지는 넣어서 하면 되는데. 3번. 2차함수로 해석하는 거야. 포물선이라고 그랬잖아. 3번이 왜요? 3번 보기. 분출한 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. 네. 어. 왜요? 여기부터 출발했고 이렇게 가니까 너한테 당연하겠지. 축방이 얼마? 15. 15지. 0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떨어질 때 걸린 시간은 30이야? 15 아니야? 30. 이해 가야 안 가요? 30. 뭔 말인지 알겠어요?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특정 높이가 높이 이상 도달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? 특정 높이 이상이 도달했을 때는 여길 때 X값과 여길 때 X값 그 차를 갖다 보면 되겠죠. 네. 뭔 말하는지 가야 안 가요? 됐어요?